엄마가 예. 게임 페인이에요. 완전. 완전 게임 페인? 페인? 네.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중독을 넘어선 게임 페인. 게임 페인인데 게임 페인 아니라고 보기엔 우리 엄마 나와! 자, 우리 어머님 모셔볼까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건장하시네. 아유, 예, 예. 아, 저기 소개는 게임 페인으로 지금 네. 따님께서 하셨지만 뭐 그렇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느낌으로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중독 아니에요, 저는. 그냥 게임을 좋아해서 즐기는 거지. 중독 페인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렇죠. 저는 제가 할 일 다 하고. 아니 사실 지금 저 수민이야 어머님 지금 얘기를 들었지만 내 할 일 다 하고 하는데 왜 페인이냐? 그렇죠. 할 일을 저한테 다 시켜요. 네 뭐? 에? 네가 뭐 하는데? 제가 네가 뭐 하는데? 네가 뭐 하는데? 어 상당히 좀 감정을 억누르시면서 아 네가 뭐 하는데 그래? 네가 뭐 하는데? 제가 빨래도 개비고요. 예. 아니 빨래 내가 하면 네가 개비하지 그거는 당연히 그 정도는 네가 아, 개비는 해야지. 개비는 이제 갠다 그런 얘기. 개기다라고. 한 시간? 한 시간? 사주세요. 안 나가고 짜장면 먹어야지 짜장면. 여기 나가노 짜장면 먹어 아줌마가. 안 먹어준다며. 먹어 가자 먹어. 와와 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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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짜장면 한 개 못 사고 온다고 봐. 나 그럼 뭐 사다도. 뭘 왜? 왜 게임 저기서 먹어? 야 나무젓가락 하고 가봐라 빨리. 아 저기서 먹어? 아니 알아 나무젓가락 가봐라 빨리. 사다 좀 엄마 어디서 먹든 간에. 맛있겠어. 먹든 간에. 맛있겠어.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컴퓨터 할 때 엄마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하고 가지 말고. 응. 포스트잇에. 붙이는 거. 네 방에 만지엄마 한 거 가져놨다 애가. 써가지고 엄마 저 거울에 딱 붙이는 엄마 잘 보이게. 야 어머님 뭐 좀. 알았지. 수민. 예 마. 갖다 놓고 한 번 좀 갖다 놓고. 수민. 이리 와라. 거실 정리하고 청소 좀 해. 깨끗이 돌려라. 수민아. 그럼 잘하려라. 아, 우리도 승리하네. 미나! 어머, 새벽에 아니니 좀 들었거든. 내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네. 가자, 우리 갈게. 아, 친구들 왔네요. 왔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 어머니가 나오지 않네요. 진짜 나 많아. 밖에 친구들 다 모였어. 잠시만. 아, 딸님들 친구 데리고 오는데 좀 놀았으면 이제 나가지. 집에서 떠드네, 저희 계속 저것들이. 아빠 먹혀야 되나? 엄마 빨리 파티 몇 명인가 빨리 좀. 무서워하시네. 아 엄마 지금 파티 저기 좀 하고 있다고. 이걸 확인할 줄 아니까. 생일 확인이라고 시키고. 엄마 빼고 네 명. 알았어. 불안불안해. 진이 누나. 아 이거 어디 갔어요? 어디 갔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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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떡하지? 전화 끄고 밥 좀 풀어. 정아. 정아 밥 물어. 어? 나 이거 새우만 넣고 갈게. 지금 새우로만 넣어. 아, 알아들으시네요. 이해가 하시네. 항상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엄마 나와.
된 것 같아. 엄마랑 보고 싶었는데. 아니 원래... 엄마가 해운대 가자고 했어. 근데 맨날 말만 하고. 봐봐 가족들이랑 오면 얼마나 좋겠어. 아빠께 말은 꺼내봤나? 응. 아빠가 뭐... 가르쳐서 들어. 근데 아빠는 어차피 아빠가 가르쳐준 게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대. 왜 얼굴 이상해 봐? 어? 울렁말렁하고 있네 너. 왜? 말해봐 왜? 얼굴이 영 울상매상한데 나 지금. 응? 수미. 눈 안 봐. 그렇지. 뭔 얘기를 뒤통수 해야 되고 왜 눈을 좀 보고 얘기를 해야지. 아. 엄마는 아예 안 보시네. 아이고. 내가 웃는데도 모르시는 거야 지금. 아니요 근데 저기 화면이 지금 막 이 편집이 내가 저렇게 네. 제가 게임하는 것만 지금 나오니까 그래 보이는 건데 얘도 뭐 뒤에서 질질 짰잖아요. 네. 눈물 흘리고 지 친구들하고 놀고 지 뭐 할 때도 내가 어디 가자 그래도 엄마 옷 사러 가자 따라가자 뭐 귀찮다 그래요 지가. 그렇죠. 나는 따라간다. 나는 따라간다. 귀찮다고. 엄마랑 뭐 내 공부 할 때만 따라가잔다고. 쥐도 그래 놓고 쥐는 내 컴퓨터 할 때만 엄마 어디 가자 그래요. 뭐 해달라 그러고. 맨날 그러니까, 컴퓨터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이 시간대가 제가 6시에서 이 게임 안에 내용이 11시 이때가 좀 바쁜 시간이에요. 게임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사이버 상에서 상당히 좀 바쁜 시간대라.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이렇게 뭐 같이 뭘 움직이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게 많은 시간이라서. 그때 내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맞아 6시부터 11시가 얘, 수민이가 엄마를 필요할 시간인데. 학교 다닐 때는 4시에 집에 와요. 그러면 6시에 밥을 먹인다고요 제가. 네. 6시 반까지 학원을 가요. 네. 그럼 10시가 다 돼가 집에 와요. 아하. 그 중간에는 어차피 쥐도 없고 동생도 그때 숙제하고 쥐 하기 바쁘고 다 자기 할 일 하고 그 남는 시간에 나는 텔레비 보고 뒹굴뒹굴 하는 것보다는 게임하고 그게 재밌으니까 그걸 하는데 저나 우리 신랑이나 그 생각은 그래요. 굳이 얘가 공부에 소질이 없는데 죽으라 공부하라면 얘도 스트레스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수민이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얘 남들만큼 공부하고 성적도 안 나쁘고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한 이틀 동안 몸살을 해요. 항상. 그 정도. 그만큼 지도 신경 써서 할 거란 말이에요. 공부를. 그래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몸살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굳이 100점이 안 나와도 뭐 60점, 70점이 나와도 지가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뭘 안 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나중에 더 심해지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다 불편하니까? 다 귀찮게 하니까. 아, 근데 아, 너무 극단적이야. 옆에 있으면 시끄럽다고 밖에 나가래요. 아, 아까 거봐,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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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잖아. 예, 예. 또 중독인 사례가 있는데 그게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엄마가. 어머니가. 근데 이거 붕대를 감았는데 못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구멍을 낸 거예요. 손가락만. 이렇게 하려고. 완전 이거 진짜 아니 어머니 이거 이 정도면 이게 치우고 아버님 잠깐만요. 왜세요?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다고 집사람이 계속 예.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제가 뭐 하자고 할 때 다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시댁까지 하면 시댁 가고 치고 가자면 치고 가고 뭐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이야기 들으면 중독인데 제 판단에는 중독이 아니라 보거든요. 아하. 아니 근데 지금 딸이 너무 답답해. 좋아라고 취미생활로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하기는 해요. 많이 하기는 해요. 많이 하기는 해요. 저기 따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진지하게 되지. 야 엄마가 이렇게 돼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네가 좀 이해해. 대신 내가 저기 너 얼굴 보고 밥 먹고 내가 잘할게. 딸에 대해서 뭐라고 좀 뭐. 아니 수민 입장을 이해를 못한 게 핸드폰을 애들은 다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하나 네. 말로 아침 일어나서부터 계속 하잖아 하루 종일. 아하. 뭐 우린 하지 마라. 그 저것도 중독이잖아요 그거만. 와 근데 두 분이 정말 야, 근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는 잘 때까지 하는데 아 천생정 아침부터 너무 슬퍼
무서웠던 게 우리 수민이가 진짜 울면서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 장면을 못 봤잖아. 아니 왜 꼭 게임하는데 지 옷 사달라고 옷 사러 가자고. 아하. 그 끝나고 아니, 나서 엄마랑 나가고 싶어서 옷 사러 가자고 한 거지. 아, 그래 그러니까 사러, 같이 나가고 싶어서. 엄마랑 좀 나가고 싶다는 건데. 아니 나 엄마랑 같이 놀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나가자고 한 건데 엄마는 못 알아줘서 온 거죠. 그러면 진짜. 엄마 같이 뭐 밖에 가서 구경하고 싶다 하면서 아니, 나가서 엄마가... 딱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면은 딱 끄고 나갈 건데 그것도 아니고 뒤에서 뉘지 삐비고 있으니까는 뉘지 삐비고 있으니까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도 안 해. 어머니 알지. 왜냐면 지금 한참 여러 가지로 엄마의 네. 사랑과 엄마의 관심과 나. 부모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한 나이인데 이럴 때 조금 예. 그럴 수도 있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지난해랑 평생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야 엄마는 아니,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아니 그래도 어머니가 선생님. 아 근데 일단은 저희가 수민 양 입장에서만 봤거든요. 어머니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하면 학교 오시죠. 네. 칼. 맞아 이렇게 좀 귀여우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보세요. 내 뱃살, 내 뱃살. 그건 내 거야, 내 뱃살이야. 게임페인데 우리 집에서 게임페인밖에 안 사. 얼마 전 뉴스에서 이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8명이 온라인 게임을 즐긴대요. 그만큼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이런 쪽이 대중화가 됐는데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핸드폰에서 모바일 이런 게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의 게임인데 왜 컴퓨터 앞에서 내가 하는 게임은 이상한 게 되고 특히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인정. 아씨 우리 괜히 빨리 아까 우리 저 수민이 이후에 왜 짜노 너 지금 잠깐만 끝났어요. 왜 시간 왜 그래? 응? 우리 엄마는 이거 해야 되니까 안 간다고 왔는데. 응? 무슨 만다노? 씻어! 엄마 내 시대에서 나가자. 가서 세수해 빨리. 아 그래도? 그게 싫다. 가서 세수해 빨리 지지 짜고 있으면 그게 싫다. 과연? 과연? 아니 게임에서 엄마가 딸 봐줄 거 아니야? 나 뭐 사줄 거? 응. 사고 싶어 가냐? 지지 짜고. 게이득. 게이득. 아까 얘기하신 대로 7시 일어나셨네요. 뚝딱뚝딱 잘 만들어 드세요. 이야 진짜 맛있네. 드라마도 또 보고. 아 진짜 아침 시간에 나오는 거 제가 해야 될 일은 해놓고 남는 시간 짬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건데 다 해놓으시고 이제 야 저 커피 일단 믹스 커피 또 하나 다 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네. 아 이게 저 어머니예요? 아 그 사이버상에서 어머니예요? 1인분 네. 시카라 어머니 아니야
단전이 아까 있네. 아, 그러네. 아니, 떡볶이 만드시는 거예요? 스파게티? 아니, 다, 그거 다 만드시는구나. 할인 모드. 와. 마탕도? 저 기름 좀 넣어. 난 아까 화면에서는 그거 뭐 다 시켜 먹은 줄 알았는데. 나니까요. 아유, 어머니 속속. 아, 저때 빼놓은 거 다 하셨네. 아, 다 해주셨네. 아, 여기도 하고. 엄마가 손이 빠르시다. 엄마, 우리 아빠. 야, 진짜. When I got off the bus, it was 6 in the evening. Snow was falling across the intersection. The last 6 hours, I've been lost in the book. So it took me a second, barren branches, sunlight without streaming. I reached into my overcoat pocket and brought out a letter with your address on it. And I made the dream I've come to you. I have nowhere else to run. 애들이 클수록 엄마가 소외된다고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수비가 한 6학년쯤 지나니까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자기네들 이제 바쁘다고 학원도 가야 되고 그러면 그 시간에 정말 게임 아니면 할 것도 없고 너무 무력하고 그래서 다들 뭐 하십니까? 님들아. 어, 안녕. 야, 지금 내 앞에만 카메라 지금 6대 6대. 대박이죠? 아이, 그런 설정. 아, 우리 또 있는 대로 하지. 그런 어거지 너무 오네, 아무튼. 아, 우리 개집은 아니라. 구름아. 뭐지? 개새끼야! 딸내미 때문에. 아, 엄마 맨날 게임만 한다고 하도 궁시렁거려갖고 옆에서 내가 집 밥을 안 해주는 것도 알고 지 해주고 다 해주는데 아, 저런 얘기도 다 하면서 아, 나 몰랐어. 내가 나이가 50, 60 돼서도 우리 애들이 내 옆에 있을 거라는 그런 보장을 했거든요. 지네도 결혼하고 지네도 애기 놓고 지네 생활하기 바쁜데 시간 쪽에서 나한테 힘들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아마 수민이가 얘기하듯이 60, 70이 돼서도 게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내 나름의 즐거움을 찾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수민이가 그런 걸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자기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하나쯤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아니 혹시 이게 반전이 아니 반전이 있잖아요 지금. 아니 수민이야 이게 어머니 제가 기분 좋아지셨어. 야 어머니 역대급 반전입니다. 아, 엄마가 좀 때로는 좀 외롭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엄마가 집에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걸 느꼈는데 그 제가 있을 땐 컴퓨터를 안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컴퓨터 안 하고 니하고 뭐 하고 뭐 아니 얘가 지금 중인데 엄마하고 중2짜리 하고 집에서 놀게 뭐 했어요? 지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나보고 이거 방송 치지 말자. 그러니까 아까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뭐 진짜 빨라요. 아, 예. 그때 또 자궁근종 수술을 했어요. 절제 수술을 했는데 그때 자궁 수술했다가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눈을 마취가 한 6시간 이렇게 마취를 해가 깨는데 아, 아침 딱 눈 떴는데 막 서럽고 막 승질이 막 나는 거야. 그때 막 아픈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내가 100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재밌어 하는 거 한번 해보면 사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그때 많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이미 나이를 먹어도 할 게 있는데 난 나이를 먹으면 엄마와 함께 있지 못하잖아요.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지금 몰라주는 거죠. 뭐 어떻게 니네 만약에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딱 그것만 얘기해줘. 원하는 거 없고 엄마랑 같이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고 많이 놀러 다니고 그냥 막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 맨날 게임만 하지 말고. 맨날 이만 바라보라고 말도 안 소리하고. 말도 안 소리하고. 수민이가 집에서 살림도 많이 도와주고 잘해요. 진짜 나무랄 데 없는 애예요, 예, 수민은.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나무랄 게 없는데 내 게임할 때만 조금만 니도 양보 좀 하세요. 아니 방학이 과니까 내가 게임할 시간 좀 줄이고 아, 예. 엄마도 게임 좀 줄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뭐 학교 갔다 오면은 내 얼굴 이렇게 하면 딱 돌려줄게. 한 번에 왔나 이러고 딱 돌려줄게. 한 번이 아니고 학원에서 올 때, 학교에서 올 때는 눈 마주치고 왔나 하고 반겨줄게. 그러면 뭐. 저녁 먹을 때 언니 파티 저녁 먹을 때 파티. 밥은 스택에서 먹게요. 그래 파티 가족하고 좀 같이. 네 예. 저녁 일찍 먹자 한 시간. 그거는 해야 돼. 저녁은 아니 정말 그거는 이 캐리큘럼 그거 딱 필수라서 6시 7시 그게 필수라서. 아니, 5시에 밥 먹긴 그렇잖아. 그러면 5시 반. 다섯 시 반. 그래. 아유, 5시 반. 5시 반. 5시 반. 서로 해. 5시 반으로 두 분이 합의 맞아요. 같이 먹. 두 분 여기 다 된 거네요. 예, 좋습니다. 아유. 정말 왜 이러세요? 아이고.